푸른 바다 위 아름다운 섬. 거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특성으로 끊임없이 외적의 괴롭힘에 시달려 섬을 통째로 비우기까지 했던 아픈 역사를 함께 안고 있는데요. 우리 고장 역사문화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거제의 이야기를 찾으러 갑니다. 거제 역사탐방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칠천량 해전공원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처음 승리를 이끈 해전이 옥포해전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첫 패배를 맛본 해전이 바로 이 칠천량 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예, 조선 수군의 유일한 패전이지. 예, 칠천량 해전은 이순신이 아니라 원균이 패전한 거죠. 근데 원균의 패전 뒤에는 선조의 실책이 있습니다. 이순신한테나 원균한테나 똑같이 주문을 했어요. 그전에도 부산 앞바다로 진격하라 그랬고 원균한테도 진격하라 그랬어요. 원균은 통제사가 되기 전에는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통제사가 돼서 실전을 보니까 못하겠는 게예요. 그럼 몇 번 거부를 하다가 저기 권율 도원수한테 끌려가가지고 곤장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출전해가지고 근데 바람까지 안 도와줬어요.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자빠지고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칠천량 요 앞바다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이랬는데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외적이 밤에 습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몰살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칠천량 해전의 우리 조선수군의 유일한 패전의 간단한 경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렇다면 명량 해전과 이 칠천량 해전이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한테 그 이 수군 재건의 임무를 준 것도 상당히 사실은 어떤 괴로운 일이었죠. 근데 그 수군을 재건할 수 있는, 물론 이순신 장군은 수군을 버리고 육지로 나와서 싸워라 했을 때 딱 한 마디 바로 그거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12척의 배, 이게 바로 칠천량 해전과 명량 해전, 울돌목 해전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 수군을 재건할 수 있는 근거가 요 칠천량 해전에서 살아남은 12척이었어요. 그 12척이 뭐냐면은 배설, 그 유명한 네. 뭐 도망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설이 여기서 이제 같이 함몰하지 않고 후퇴해가지고 한산도를 불사지릅니다. 모조리 식량까지. 네. 그 외적이 못 쓰도록 하려고 그랬던 거죠. 불사지르고 도망을 갑니다. 네. 그게 남아가지고 명량 해전에서 13척이 이길 수 있는 일본 외적을 물리치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던 거죠. 여기 보니까 18호라고 적혀 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삼강행실도 그러면 네. 삼강오륜 할 때 그 삼강 네. 이제 군의 신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금에 대해서 신하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 자식이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18 목숨을 바친 어떤 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늙은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네. 애쓰다가 온몸이 잘려나가는 송씨 이야기죠. 그 요거는 물에 네, 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숨어있다가 잡혔어요. 네. 들통이 나가지고 외적한테. 그래 끌려가면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끌려가다가 자식과 함께 투신을 하는 거. 물에 떨어 투수 물에 떨어지는 거. 부모하고 이제 숨었는데 자식하고 네. 대나무 숲에 숨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걸렸겠죠. 네. 그리고 이때 외적들은 일부러 산을 수색을 합니다. 그 앞에도 이제 기록을 보면 대수색이라고 대수라고 해요. 그 찾을 숫자 큰 대자 해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그 죽입니다. 거기에 이제 잡혔겠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두 손에 대를 넣지 아니하더라. 네. 죽어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목이 떨어졌는데도 이 원씨가 네. 잡고 있는 대나무를 잡고 있는 손이 놓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칠천양 해전공원을 둘러보다 보면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뒤에 있는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이 조형물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편안한 자세를 편안하죠. 네. 예, 편안하고 그냥 표정은 같은데. 안 나와 있지만 네. 이 어른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맞아요. 예. 어린이 편안한 자세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런 정도에서 애틋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테고 뭐 말하자면 애도 평화 뭐 이런 정도의 뜻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편안함 네. 아 무엇보다도 이제 보고만 있어도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자세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편안함이 더욱 더 이어지려면 아무래도 선생님 정말 전쟁이 없는 아, 예, 맞습니다. 그런 나라가 돼야겠죠. 예. 네. 칠천양 해전은 이제 패전입니다. 우리한테는.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그 민족적인 감정 이런 걸 내세우는 분들은 아, 이런 패전을 기념하는 이런 전시관을 왜 만들어? 오히려 기분 나쁜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조금 벗어나서만 보자면은 패전이든 승전이든 패전한다고 해서 더 끔찍하고 네. 승전한다고 해서 덜 끔찍한 그런 전쟁은 없다. 네. 전쟁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네. 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거제 탐방의 목적지는 바로 사등성입니다. 선생님, 일단 네. 먼저 사등성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이 사등성은 이제 거제 역사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쌓은 성입니다. 그 가야 시대에 해당되는 그때 이제 제일 처음 쌓았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려 말에 이 남해 바다에 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제하고 남해 성을 통째로 비운 적이 있어요, 섬을. 네. 그러니까 이제 다 해가지고 저기 고성이나 거창으로 가게 했어요. 아. 그랬다가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지고 왜구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 그 출륙했던, 그러니까 육지로 나갔던 거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쌓았던 업성 자리가 여기에요. 실제로 거제에 네. 이 산성이 많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요건 업성이고, 네. 뭐 산이 있으면 산성 이렇게 네. 될 것이고, 우리가 쌓았으면 조선성, 그리고 외적이 쌓았으면 외성,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제가 읽은 바로는 서른 개 넘고 마흔 개가 안 되는 이 거제. 그 거제가 해양방의 요충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에 걸맞게 그 망을 온다고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상륙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데 가장 첫머리 역사의 첫머리에 있는 게 사등성이고 네. 옥산금성이라고 네. 거제현 관하 뒤쪽에 나중에 먼 그림으로는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쌓았다는 이 사등성 예. 한번 둘러볼까요? 예. 네,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네, 네. 아까 그 치성에 이어가지고 독특하게 생겨있는 구조물이 바로 여기 요 모습입니다. 그러고 네. 보니까 선생님 네. 이렇게 반원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요쪽이 성문이에요. 옛날에 진짜 성문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저쪽에서 외적이 쳐들어 바다 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 성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보일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 성에서 가장 약점이 무엇일까요? 성벽일까요? 성문일까요? 성문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 성문의 최대 약점인 성문을 은폐하고 보호하는 게 옹성입니다. 아~ 예. 또 옹성 이러면 이제 또 한자 말이니까 네.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쉬운 말로 보호한다, 아~ 옹호한다 네. 할 때 그 감싸다.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옹성입니다. 그렇네요. 예, 진짜 예. 모양이.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진짜 이 굉장한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옹성에 쓰인 돌 하나하나의 크기가 네. 아, 대단합니다. 큽니다. 진짜 큽니다. 저기도 크고 여기도 대단하고 네. 여기도. 저것도 대단하고 저 뒤에 가면 또 뒤쪽도 또 대단하고 네, 네. 이런 정도 크기는 좀 쉽게 보기 어려운 다른 업성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정도 크기입니다.
다음 역사 탐방지는 바로 거제현 관아입니다. 예. 네, 선생님, 거제현 관아에 대해서 먼저 짧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제 옛날에 거제현 전체를 다스리는 거제현령, 뭐 거제부사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다스렸던 그런 자리가 되겠죠. 아니, 이 관아 안에 딱 들어오니까 멋진 소나무도 눈에 띄지만. 예. 보니까 뒤에 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저거는 대충 뭐 선정비, 네, 선정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좀 색다른 게 있죠. 그죠? 재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 네. 저 둘 중에 지금 관점이 아니고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싸고 귀했을까요? 아무래도 선생님. 예. 돌은 사방에 많은 게 돌이고, 네, 철기가 더 비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요즘은 네. 돌이 더 비싸죠. 근데 그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쇠를 가공하는 기술 자체가 또 이제 열을 지금은 뭐 이것만 돌리기만 하면 확 화력이 세지만은 그때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쪽이 또 정답입니다. 예, 철비가 훨씬 비쌉니다. 네. 귀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답을 맞힌 기념으로 예. 저 뒤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저쪽이 시원하겠죠.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 거제현 관아와 우리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네.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에서 수군의 첫 승리가 이제 옥포해전입니다. 옥포해전은 그제도에서 보자면 동쪽 끝인데 거기서 상륙해 있는 외적들이 배를 모조리 이제 분파, 불태우고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 상륙한 외적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서진 해가지고 지금 그제시청이 있는 고현은 거기에 가가지고 고현업성을 함락시킵니다. 그게 고현업성에 말하자면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이런 관아들이 있었던 거죠. 불태워버리고 이제 고현업성을 함락시켜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옮겨온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원래는 거기에 있었는데 그대로 뜯어와가지고 여기 새로 지은 거죠. 이 기성관이라는 객사 건물조차도. 네. 말하자면 이제 이순신 장군의 승전이 안타깝게도 고현업성이 함락을 불렀고 고현업성이 함락되다 보니까 거기를 다시 쓰지 못하고 여기를 다시 관아 짓는 자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던 객사를 옮겨온 겁니다. 승전과 패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인간에게 처참함을 주는 어떤 이런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거제 초등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 오면 선생님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나요, 그 문화재가? 예,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 세종대왕 동상? 아니, 저 건물, 본관 건물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이 학교가 문화재예요? 예, 학교 건물이 문화재입니다. 와, 아니 선생님, 네. 어떻게 학교가 문화재가 될 수 있었나요? 아, 예, 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1907년에 이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질 때 국력도 약하고 해서 민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립이지만 그때는 민립이었어요. 근데 민이라고 해도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목조 2층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50년 세월 오는 사이에 유교 사변을 만났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이 동네의 학부형들이 다시 건물을 세운 겁니다. 근데 어떤 지금처럼 돈을 내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손수레를 끌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를 떼우고 적벽돌을 꿇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1956년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런 모습으로. 와. 저게 이제 물론 기술자도 있고 뭐 다른 외부의 힘도 했겠지만은 바탕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재들의 교육을 위해서 스스로 품과 물건을 냈다는 거죠. 예, 이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문화재 지정에는 그런 역사성이나 이제 지역성을 굉장히 크게 치거든요. 똑같은 네. 건물을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저게 근대 문화유산인가 뭐 근대 문화재인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야,
아니 우리 거제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더욱더 자부심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 문화재야 이렇게 당당하게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하고. 네.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그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교육의 터전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절실하겠죠. 네. 예, 예. 아름답지만 아프고 힘든 역사를 가진 섬 거제에서 역사탐방 오늘 함께했습니다. 아쉽지만 역사탐방 거제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경남의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